가나치니 중에 보면 좀 요새 많이 이제 질문에 있었는데 젠더 갈등 있지 않습니까? 그 두 분도 이제 청년으로서 또 청년들이 좀 젠더 갈등 심하긴 한데 각자 다른 성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젠더 갈등. 무슨 의미가 뭐죠? 이게 저 갈등 좀 진짜 놀라운 경험이군요. 이게 뭐 일단 이 얘기만 하더라도 몇 시간을 얘기해야 될 거기 때문에 일단 뭐 모든 입장을 다 대변할 수 없다는 걸 전제하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관점의 차이는 많이 느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성분들 입장에선 지금 이 20대 남성, 그러니까 소위 이대남들, 이대남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냐, 없다면 그냥 버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혹은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게 하나 있고 또 다른 차원에선 그렇게 가면 오히려 반감만 커지는데 당장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남성들도 등 돌리고 있고 이제 그게 맞냐 라는 걸로 큰 틀에서 이제 이것도 의견이 좀 나뉘거든요. 전 여기에도 이제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충분히 토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 지금 청년들이 그걸로 토론을 하면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피 튀기는 전쟁이고 이게 사실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사들이 확 있는데 그 갈라치기 역사가 결국 지금 20대 남성들의 목소리라도 저는 들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내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 택도 없어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이제 답답해 보일 수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특히 정치라는 거는 그 갈등을 해소하고 어쨌든 나은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누군가라도 대변도 해주고 또 안에서 좀 싸움도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서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와야 되는데 이제 이준석 하태경을 좋아하는 민주당 젊은 남성들이 왜 나타났는가 좀 이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좀 그래도 이 안으로 끌어와서 싸우더라도 이쪽 민주진영 안으로 가져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남 시절이 그쳤을 건데 그때 당시 자리를 좀 이렇게 불편했던 건 없을까요? 뭐 저는 몇 가지 정서로 말씀드리면 일단 진보, 민주진보라는 게 뭔가 위선이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었고 겉으로 착한 척만 하고 자꾸 뭐 남의 거 뺏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있었고 그 이명박 좋아할 때 그리고 역차별 정서 저도 되게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내가 뭐 차별한 거 없는 거 같은데 왜 나한테 와가지고 갑자기 막 뭐라 하지? 50대 뭐 근데 어르신들은 뭐 예를 들어서 아 니네들이 이걸 뭐 해야 돼 역사가 막 이래 하면 이제 내 인생에서의 역사는 전혀 그걸 체감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얘기만 하면 막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그래서 그때 이해가 안 됐었다가 이제 뭐 그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로 저도 책들을 쭉 보고 뭐 영상 보고 이제 뭐 가족이나 할머니 막 떠올려 보고 그래서 이제 몰입을 해서 또 아 이거 갑자기 뜨거워지더라고요. 세게 글을 썼다가 또 이제 막 욕도 많이 먹고 그 사이에서 이제 계속 변화를 거쳐가면서 이게 이 입장들이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는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걸 어떻게 좁혀갈까.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대화를 하면 분명히 잘 되거든요. 온라인은 절대 대화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무언가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이제 여기서 끄덕끄덕한 분위기면 누가 꼭 나타나서 아니야 정신 차려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로 해가지고 여기에 타협하면 안 돼 이거는 막 논판이야 막 이러면서 분위기를 자꾸 또 다시 갈등의 요지로 만들고 다른 커뮤니티에 실제로 캡처해 가서 조작했던 사례도 많이 나왔거든요. 어쨌든 그게 조작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또 불타오르고 이 무한 반복 속에서 어떠한 해답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오프라인에서라도 대화를 하자. 그래서 뭐 육아 문제나 경력 변절 문제나 성범죄 문제나 이거는 대부분의 이대남들도 다 설령 속으로 뭐 생각할지 몰라도 대놓고 얘기 못하는 이슈들입니다. 그럼 그런 접점을 찾아서 이제 민주당에서 주도권을 가져가고 그러면서 점점 더 대화의 폭을 넓혀가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그나마의 방향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하는 가장 많이 당했던 역차별 같은 게 있습니까? 또 청문회인가 역시 갈등 조심하는 갈등 싸움이 진짜 아니 황희룡 이사님 20대 아니에요 지금? 30대죠 제가 그러니까 이명박을 좋아할 때 그 당시의 관점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명박을 좋아하셨어요 네. 이명박 찍었잖아 그러셨죠 그땐 정부가 그랬으니까 그거에 화가 나서 지금 뜨겁게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6월에 아, 이런 자유고백 좋아요 지금 저 7월에 사회봉사 가야 돼요. 이명박 때문에. 아무튼 그때 이제 역차별이라고 하면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예를 들어서 이제 당시에는 제가 뭐 취업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막 마치 내 얘기 같았어요. 뭐 취업을 하려는데 예를 들어서 남성들은 군대를 가는데 이제 군대 문제가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군대를 가야 되는데 그럼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게 아무것도 못한다 치면 그게 단순 2년이 아니잖아요. 또 앞뒤로 몇 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버리게 되면 나는 그때 그 취업시장에서 오히려 불리한 것 같은데 취업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든지 그러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무슨 막 정수기통 얘기 나오고 이게 사실 막 별거 아닌 것처럼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어느 순간 이 감정 싸움이 되니까 그래
왜 이거 남자들만 해야 되지? 그러니까요. 생각해보면 원래 그냥 서로서로 꼭 젠더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서로서로 이해하고 그냥 그렇게 했던 것들도 그걸 하는 사람이 이상하고 멍청한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한창 제 커뮤니티에 내가 절여져서 살 때는 저도 뜨겁게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작전 세력의 이 전략 중에 하나였습니다. 젠더 갈등이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또 이제 남성분들은 내가 그런 거 갈라치기 때문에 그런 거냐, 지금 실존하는 이 문제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이제 투트랙으로 나눠서 봐야 된다는 거고, 한마디로 실제 벌어지는 여러 갈등이나 뭐 불안이나 역차별이나 이런 문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 하나 있고, 계속 이 양념을 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싸울 거냐, 이거 가만히 냅두고 우리가 맨날 이해하면서 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에서 저는 요 라인에서 저는 싸움을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원조가 갈라치기의 원조가 이명박이에요. 사실은 그때 한참 이런 말이 유행했거든요. 세상은 성숙을 좋아하는 사람과 성숙을 싫어하는 사람으로 나뉜다. 뭐 세상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사람과 아이스크림을 싫어하는 사람으로, 소위 말하는 이분법이 있는 거. 세상은 이제 계속 이분법으로 보게 만드는 거죠. 그 중에 사실 이게 남녀 갈등은 인류 역사가 시작한 이래로 시작됐어요. 아담과 이브부터 남녀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남녀 갈등, 계층 갈등, 뭐 계급 갈등, 무수한 갈등이 있어요. 그 중에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유용한 갈등이 뭘까를 끄집어낸 거죠. 그게 저는 이명박 시절에 많은 그 기술자들이 그 붙어서 만들어낸, 언론 기술자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그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음모론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 명맥이 저는 지금 윤석열 정권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는 소위 말하는 이제 극우 보수 정권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들이 정말 잘하는 게 용어를 오염시키거든요. 우리는 그냥 20대 남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걸 이대남, 이대녀 이렇게 단어 속에 딱 갖춰서 이걸로도 프레임을 짜버리는 거예요. 단어로 말로부터 시작해서 프레임을 짜버리는 거죠. 오염수 아니고 처리수. 아이백 아니고 CF백 이런 식의 말장난을 계속하면서 언어로 말로 통제를 하려고 하는, 이거는 과학적인 거예요. 이미 정치 교과서 안에 나와 있는 걸로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그런 것에 문제의식 없이 계속 받아들이면 이 갈등 구조 안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교수 이사 금방 얘기한 것처럼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갈등 자체는 있을 수밖에 없는 갈등이고, 남성의 문제의식과 여성의 문제의식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각자가 느끼는 과정에서의 불편함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싸우는 과정을 계속 양산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가 그것에 뛰어들어서 이걸 더 강화시키고 있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 정치인들의 언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게, 우리 당이 이런 것에 조금 더 예민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프레임에 빠지지 않고 그 말의 장난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젠더 이렇게 얘기하면 할 얘기가 첫째인데, 문제는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려고 얘기하는 것인지 계속 이 분란을 조장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지, 그걸 저는 구별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 있었을 것 같은데 주변에 돌던가 어땠어요? 솔직히 질문 좀 받고 놀랬거든요. 이거를 얘기하면 제가 여러 번 답변을 한 적이 있는데, 어디선 제가 팸이라고 하고 어디선 제가 반팸이라고 하는 현상이라면 이게 이분법적인 거예요. 어디서는 제가 팸이라고 반팸에 대해 욕을 먹고, 여기서는 그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아니 그럼 난 뭐냐,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이제 극단적으로 치닫아서 사람들이 화가 많아요. 그래서 말 단어 하나하나를 포트를 잡아가지고 이 방금 그런 데 갔었지, 이 팸이 뭐 이렇게 해버리고, 이 방금 여성상 만들었지 이러면서 너도 이런 단어 써? 이런 식으로 공격 DM 같은 거 오기도 하거든요. 니토시님은 페미 지지하세요? 뭐 이런 거 나와요. 그러면 저는 페미니즘 이념은 지지를 해요. 그건 이건 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페미니즘은 지지한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저는 이제 꼴페미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냥 여자애들 아까 말한 것처럼 또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단어를 오염시켰다고 하는 게
페미니즘 단어가 되게 오염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저는 이제 페미니즘을 피해도 못 꺼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라이브 방송 중에 갑자기 800명 정도가 들어와서 저를 막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어디 가서 개딸이라고 말하고 다니지도 말라. 뭐 페미니즘을 피해도 못 꺼내고 확 도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그만 얘기하자라고 했더니 그날 커뮤니티에 야 그만 얘기하잔다. 예, 방패미네 이렇게 제가 그걸 보고 진짜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질문을 보니까 머리가 맞죠. 해명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겠어요? 네? 해명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해명이 안 돼요 이거는. 무슨 말을 해도 해명이 문제가 아니죠. 네, 이거는 인간의 다양성을 부정하고 들어오면 네. 양쪽 공격을 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최고위원회에서 그 이제 개딸들에게 그거 받은 이제 그 얘기하면서 또 그 얘기했는데 그날 발언의 핵심은 상대를 악마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상대를 악마화하고 있거든요. 우리 당내에서도 상대를 악마화하면 이성적이고 균형적인 판단이 안 돼요. 그냥 자기를 본격한 사람은 처음 개딸이에요. 무조건 개딸이에요. 근데 알아보면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100% 확신을 가지고 그걸로 다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도 모르게 이런 것에 물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곤하잖아요. 늘 각성하고 살고 깨어있고 살고 늘 비판적으로 받는데 얼마나 피곤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이런 끊임없이 피곤함과 긴장을 요구해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러니 화가 많아지죠. 늘 긴장하게 살게 되고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예민해. 제 건드림 터져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게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살 뭐야 이거 이상한데 왜 이러는 거지 이렇게 되는 순간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피곤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우리 이걸 요구하고 있고 우리 사회가 지금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하나의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중에 가장 예민한 게 젠더겠죠. 위원장님은 이제 정치인인데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결국 마음속으로 이해해야 돼요. 아니죠. 저는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를 협의의 정치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민주당의 그 원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이제 혁신 혹은 쇄신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그 거부 반응들을 가지는 것들이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으시겠죠. 근데 우리 대표님 늘 얘기하듯이 이건 권력이 아니고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권력이 권한으로 바뀌는 정치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효능감들이 굉장히 낮거든요. 아직까지는 국회의원역에서는. 근데 저는 아주 작은 곳에서의 경험이지만 부청장을 4년 하는 동안에 이게 권력이 아니고 권한이다. 나의 이 권한을 시민을 위해서 시민들을 중심으로 썼을 때 느껴지는 어떤 희열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맛봤어요. 그래서 그 효능감을 우리 주민들은 얼마나 느낄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꼈던 그 효능감이 앞으로 정치를 하는데 굉장히 큰 활력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효능감을 정치인들이 많이 느껴야 된다. 국민들에게 어필하고 국민들의 어떤 갈등과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정치를 통해서 정치인들이 자기의 존재 가치를 느껴야지만 실제로 올바른 정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갈등하고 싸우고 이겨내고 하는 과정들이 저는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뭐 한 가지 방법으로 이걸 바꾸면 돼요 뭐 그런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뭐 지금 정치인들 중에 제가 말한 이런 관점과 생활을 가지고 정치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많으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더 많아져야 어쨌든 여의도에 갇힌 정치가 대한민국 전체로 퍼질 수 있겠죠.